이때 엘리를 누가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아니나 다를까 이 하나님의 메신저는 얘기를 시작하는데 뭔가 나쁜 얘기를 할까 그랬더니 나쁜 얘기를 하질 않아요. 먼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레위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어떤 은사와 과제를 주셨는지를 얘기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는지도 또 얘기하고 또 영원한 약속을 그들과 맺었다고 얘기하는데 점점 무서워져요. 차라리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게 신명기적인 대화 방식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너와 내 아들들이 이 은혜의 약속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이야기의 배후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책망이 숨어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 아버지 사랑, 그 너희를 낳은 어머니 사랑과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너희는 왜 느끼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그것으로 만들었는가? 왜 인격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너희는 멸시하는가? 그리고 이제 선고가 따릅니다. 선고가. 하나님은 너의 집을 심판하시겠다.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자초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했으니 너희들도 인생에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리라. 그 내용은 뭘까요? 젊은 사람은 늙을 때까지 살 수 없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수명을 채우지 못한다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처절한 내용입니다. 수명이 단축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은 끓지 않을 거라고요. 꽃은 피었는데 향기는 날리지 않을 거라고. 연못에 돌을 던졌는데 파문은 끝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길 가는 나그네는 고향집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학생은 학교를 다니지만 졸업을 하지 못할 거라고. 모든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는 보장받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창조와 생명의 주 하나님을 배제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생명과 삶은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는 해 엘리의 집의 운명입니다. 해가 지니까 어떻게 되죠? 온도가 떨어집니다. 기온이 떨어져요. 예, 생각했던 것보다 기온이 떨어지고 그게 이 대기 변화를 일으키면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요. 어디에선가에는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고 짙은 어둠이 안개처럼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면서 시계제로 알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한번 여기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도미노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축복은 효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처럼 바벨탑 이후의 언어처럼 바벨탑 이후의 언어가 혼잡해졌거든요. 그래서 말은 말의 가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랬는데 사람 편에서 그 말을 믿지 않고 약속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약속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언어는 혼잡해졌고 마음의 동기와 행함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소명감, 그런 게 뭔데요? 그건 거리타분한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그것에 가슴 뛰지 않아요. 그 대신에 신경 쓰는 건 뭐예요? 사람의 관계, 카르텔은 중요하게 여겨요. 인격적이어서가 아니라 이해관계 때문이죠. 여러분, 너무나 비참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도 종교는 필요했다요. 그런데 그 종교가 뭘까요? 거기에 나타내는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시민종교라는 표현이요. Civil religion. 그건 뭐냐면요, 우상보다는 조금 나아요. 우상은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 시민종교는 그래도 썩어도 준채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거예요. 예, 인격적인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지만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고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허장성세가 있는 거예요. 시민종교에는요, 뭔가가 필요해. 내세울 만한 뭔가가, 엠블럼이 필요하다고, 엠블럼. 그게 뭐냐면 법궤였어요. 법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상징이고 자존심이다 이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얘기해 주는 거예요. 블레셋이 법궤가 오는 걸 보고 법궤의 전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겁을 먹었어요. 법궤, 살아계신 하나님, 뭔가가 있을까?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법궤 뺏어가고 법궤 옆에 있는 제사장 그 자리에서 쳐 죽였어요. 홉니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네, 실제로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살았잖아요. 보이는 결과대로 칼 가진 사람이 승리했어요. 법궤 그때 한 거 효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신 분을 그것으로 만든 대가이죠. 네. 영원한 당신이신 하나님을 저것으로 만들어버린 대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에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부재, 우리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우리가 축복의 그릇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을 담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은 암흑과 저주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는 해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관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축복의 그릇이 되어서 말씀을 담고 나르는 인생 되는 저와 핸드베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출구가 없을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대안을 찾는 역사입니다. 옛 세상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은 노아를 찾으셨고요. 믿음과 구원이 없는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한 명 찾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되는 거예요. 한 명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음란하게 섬기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을 찾으셨어요. 세속화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그들 대신에 그들을 바꾸고 고쳐서, 아니요, 그렇게 쓸 수 없어요. 말씀의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실 거예요. 그가 사무엘입니다. 그는 떠오르는 태양, 밝아오는 햇살과 같습니다. 뜨는 해입니다. 사무엘은 제왕도 아니고 부호도 아니에요.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축복의 그릇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시래요. 견고한 집이란 이스라엘을 다시 견고한 집으로 만드시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구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무슨 코로나를 다 물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이 시대의 대안으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걸 여러분 느끼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할 때 주위가 견고해지는 것을 못 느끼셨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나라, 견고한 집,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을 사무엘은 기름 부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의 중요한 모든 역사적인 인물은 다 사무엘을 거쳐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는 해입니까? 지는 해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대우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면서 뜨는 해처럼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